거북아, 거북아, 머리를 내밀어라. 이것은 구지가의 한 구절인데요. 금관가야를 비롯한 육가야의 건국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금관가야의 수로왕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김해 김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 씨인데요. 약 1,069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21.5%를 차지합니다. 5명 중 1명이 김 씨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죠. 김 씨는 크게 비말지의 신라계와 수로왕의 가야계로 나누어지는데요. 수로왕계의 김해 김 씨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비말지의 신라 김 씨 계통입니다. 이외의 계통으로는 사성 김 씨와 귀화한 김 씨가 있는데요.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인 장수 김충선의 우록 김 씨와 김성인의 한박 김 씨가 있고 당나라에서 귀화한 영양 김 씨와 명나라에서 귀화한 태원 김 씨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수로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김해 김 씨는 어떤 성씨일까요?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김해 김 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%에 해당하는 445만 6천여 명이 살고 있다. 전체 김 씨 중 무려 41.7%가 김해 김 씨다. 김해 김 씨에서 김해허 씨가 분적하고 또한 김해허 씨에서 인천이 씨가 분적하게 되는데 모두 김수로왕의 후손이다. 그래서 1964년부터는 기존 종친회를 확장하여 가락중앙종친회로 하고 김해 김 씨, 허 씨, 인천이 씨 등 모든 수로왕의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다. 김해 김 씨는 크게 세 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. 고려 충정왕 때 인물인 김목경을 중시조로 하는 경파, 동생인 김익경을 중시조로 하는 사군파, 그리고 고려 말 김관을 중시조로 하는 삼연파가 있는데 모두 김유신의 직계종파다. 세계파 이외에도 다수의 계파가 있고 또한 이들 아래에는 각각 여러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합하면 총 148개파가 된다.